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하늘은 지금 잔뜩 흐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늘이 잔뜩 흐렸죠. 지금 시간은 7시 10분 정도 됐을 겁니다. 와, 지금 아이들을 하나하나 여기도 뵀고요. 국민이들은 지금 저쪽에 오른쪽에 있던 아이들도 다 들여놨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 들여놓고 난장판입니다. 이렇게 다 들여놓고 창들하고 거의 이제 창들만 남았어요. 국민이들은 들여가면서 또 보실래요? 얼마나 난장판인지 놀이터네가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다 들여놓고 여기도 이제 화분대가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화분대 계단식 요거는 화분대가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 요 가운데를 여기를 다시 놀이터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육이들이 너무 많아져 갔고요. 너무 많아져서 지금 여기를 다시 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화분대를 하나 더 들여놓는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정신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예뻐져 갖고 들여놓기 싫은 거 있죠? 어제 또 이거 이렇게 문지르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들은 저면을 다 해서 지금 딱딱해요. 저면을 말랑말랑한 아이들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들여놓으면서 또 저면하고 또안 말랑한 아이들, 와, 땅땅입니다. 안 말랑한 아이들은 이제 그냥 들여놓고 말랑한 요 아이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미워졌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다시 분갈이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요 아이 분갈이하면 뿌리를 제대로 잡을지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꼽아놓을까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미워졌어요. 이렇게 막. 그쵸?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 저면을 해서 요거 보시면 분지하는 게 보여요. 이제 또 분지를 시작했더라고요. 보시면 요게 20몇 도에서 60도인가 그렇게로 지금 분지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분지를 어제 보니까 지금 캄캄해서 여기가 이제 하우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지를 또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가을에 요거 분갈이 했죠. 분갈이 했는데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여놓으면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하고 담가 놓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꺼내고 두번 하고 요거는 이제 어제 해서 이렇게 내놓고 지금 아유 여기도 지금 다 채워야 됩니다. 여기도 채워야 되는데 정리해 가면서 다육이 채우면서 하니까 그런데 아직 화분대 밑에는 아무것도 아직 안 넣었어요. 화분대 밑으로 이제 바위솔들 약한 아이들하고 이꾸지들하고 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꺼내고 저 아래에다 또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를 높여야 저 아래에다가 또 이것저것 넣을 것 같아요. 화분대 밑에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조금 더. 그래서 여기 어제 엘리어로도 어제 제가 저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 너무 쫙 펴졌네요. 완전히. 그리고 이름표 때문에 여기는 잘못 펴지는 것 같아요. 이름표를 이렇게 비스듬히 꽂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자, 한번 저면도 하고 들여놓고 지금 비도 오고 날씨가 추워진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오늘의 오늘 또 날씨를 보니까 또 바뀌었네요. 월요일 날 영상 2도까지 내려간다더니 영상 4도로 바뀌었습니다. 영상 4도. 근데 그 다음 주쯤 영상 3도, 2도로 또 내려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슬슬 이제 놀이터가 조금씩 들여놓으면 될것 같아요. 담아놓는 게 아니라 들여놓으면.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뻐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뻐지고 있는 아이들을 들여놓으니까 너무 진짜 마음이 그랬어요. 더 예, 나올 좀 보세요. 놀이터 내 저 아래 모주는 새파래요. 왜냐면 요 아이들을 자꾸 적심을 해서 놀이터가 또 하나 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새파랗거든요. 근데 위에 적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이야, 에케문스도 너무 예쁘죠? 안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빈틈없이 꽉꽉 채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와, 벌레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청옥도 여기다 자리를 잡았고요. 또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오전에 운동 갔다 와서 오후에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근데 당분간 근데 비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비는 놀이터에는 안 왔는데 비가 또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비닐을 지금 비 안 올 때 혼자서 쳐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영상 사두면 괜찮지 않나 싶다가도 또 비닐을 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오른쪽만 지금 한 군데만 비닐을 쳤죠. 쳤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뒤쪽하고 요 앞쪽은 놔두고 여기 뒤쪽 저기 보이시죠? 저기 인형들 있는데 뒤쪽하고 그 문 쪽만 좀 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일단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막 난장판이라서 여기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를 조금 이제 다시 저거 제가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서 분갈이하고 뭐 카메라 거치대랑 얹어놓고 하는 데인데 지금은 난장판이지만요. 이제 정리를 한번 깔끔해질 겁니다. 나중에 깔끔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밖으로 내놓고 겨울 동안만 여기가 너무 많아져 갖고 겨울 동안만 저거를 제가 가을에 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몬노즈인가요? 네몬노즈? 근데 네몬노즈 맞는데 이렇게 예뻐져요 아이들이. 요것도 냉해를 입어서 진짜 죽을똥 살똥 하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뻐집니다. 그래서 들여놓기가 싫어요. 들여놓기가 노래서 욕심이겠죠. 그죠? 응? 너무 막 들여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근데 가을비 가을 장마 하다가 또 바로 날씨가 또 추워진다 그러니까 와 진짜 올해는 그래도 날씨가 또 추워지면 화분이 뒤로 넘어갔나요? 화분이 뒤로 넘어갔네요. 왜이러나 했더니 화분이 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지니까 들여놓기가 싫어서 어제 놀이터가 조금 더 들여놓을까 말까 날씨를 보고 또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내 아이들 다치니까 안 되겠죠. 이것도 이제 저면했더니 겸연하고 하엽대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왜냐면 또 요렇게 저렇게 놓을까 또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저기 비마저도 괜찮은 화분들 밖으로 다 내놓고 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자재들 다 내놓고 여기 놀이터 내 나홀은 아직도 파릇파릇해요. 올해는 적심을 그래도 안 했어요. 여기 올라오는 아가들 때문에 적심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덜 올라와요. 그래서 이대로 굳히면 예쁠 것 같아요. 매일 잘라주니까 아이가 굳혀질 생각을 안 해요. 요 나홀이 온 지가 꽤 됐거든요. 저 다 여기 키우기 시작하면서 갖고 온 아이랑 나중에 갖고 온 아이랑 합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리해가면서 또 분갈이도 이제 합식할 아이들 분갈이도 해가면서 하니까 너무 정신없고 근데 오늘은 이제 운동도 안 가고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면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살충제를 조금 타서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약을 줬는데 그래도 걱정돼서 아직은 뭐 본래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것도 저면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본래는 못 봤는데 그래도 여기다가 살충제를 오늘은 조금 타서 저면을 하면서 또 놀이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오늘 놀이터 어찌 이렇게 많이 늘렸을까요? 정말 이런 행복한 웃음인지 아닌지 아주 분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어제 선인장은 4개인가 들여놨어요. 여전히 예쁘네요. 당연히 이제 곧 이제 요 물이 빠지겠죠. 좀 그래도 이쪽에 햇볕 있는 쪽으로 조금 이 아이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햇볕 있는 쪽으로 조금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들여놓으려니까 마음이 안 좋겠죠. 당연히 너무 예쁘죠. 팅커벨금 맞나요? 팅커벨금 네 맞아요. 요거는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네몬노즈인가요? 뭔가요? 골든글로우가 바깥에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 안에다 들여놓으면 이렇게는 안 예쁘겠죠?
근데 이제 온도 차이가 나면 또 예뻐지겠죠.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요거 메이징골드 천원포터. 예쁘죠. 여기는 사이가이 맞나요? 블랙스완이 이렇게 사이가이도 어디 있는데 블랙스완하고 요거 사이가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사이가이하고 비슷해갖고 사이가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뻐졌거든요. 그래서 놀이터가 저 염자 같은 것들도 이제 다 안으로 드리고 이제 빨리빨리 오늘 또 아침 먹고 집안은 난장판으로 해놓고 청소기 많이 돌려놓고 올라와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진짜. 왜 이렇게 놀이터가 많이 왜냐면은 요런 거 다 작은 아이들 다 큰 화분으로 제가 옮겼거든요. 지금 요런 거 전부 다 이런 거 다 작은 화분에 있던 건데 크면서 제가 다 작은 큰 분으로 옮겨서 그래요. 왜냐하면 요 손톱끝 다치는 게 싫어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옮기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는 거거든요. 놀이터가 폭발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와, 요거는 골드 젤리라고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보시더니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금줄도 있고 이렇게 물이 들면서 아가도 품어주고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뭐 칠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정리는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겨울 월동 준비 슬슬 모두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